한동훈의 그 여론 조작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만 배승희 변호사부터 또 이 장해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아쉽고 좀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대엄령 이 이슈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뒤집어졌죠. 한동훈의 그 지금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큰 이슈가 그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동훈을 법적으로 사형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회의가 있었어요. 두 차례나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한계도 탄핵은 반대다 이런 입장이고 한동훈이가 벙쪄갖고 빤스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8표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당의 의원이 8표만 이탈이 안 되면 탄핵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지금 친한계의 대다수가 한동훈 면전에서 탄핵을 반대한다. 이놈이 빤스런 했어요. 혼자 빠닥빠닥 우기다가.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깜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당의 당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거예요. 당론이 탄핵은 반대다.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끼는요. 지 혼자 어서 세상 망측한 유언비어 같은 찌라시 거짓 뉴스를 갖다가 신뢰성 있는 그런 정보다. 그러면서 정보도 공유도 안 해요. 지 말이 그냥 지가 지금도 검사인 줄 알아. 여러분들과 국민의힘당 최고위 중진급들 5선 6선까지 무슨 잡범 취급을 하고 있어요. 밀실에서. 당론이 정해졌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최고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중진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놈은 어서 뭘 지가 들었대. 그러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취합이 돼서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 막아야 된다. 하타부타 이런 결론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새끼는 지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들었다고 나가리를 쳐놀리면서 지가 그냥 탄핵을 해야겠다. 직무정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놈이 웃겨요. 탄핵은 안 되나는데 막아야 되는데 직무정지의 필요성. 직무정지가 탄핵까지 하는 거지 자스가. 아무튼 이놈 혼자 그 멍멍이 짓라를 해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커지게 됐는데 자 오늘 보시면 일단 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독입니다. 예, 세계일보 단독이고요. 세계일보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70억 원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18억만 쓰고 52억이 증발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꾸준히 달아야겠죠. 여러분들의 피 같은 세금인데 여론조사한다고 70억 원을 썼다고 신고해놓고 52억이 증발했어요. 그 기사를 썼던 세계일보입니다. 이번에도 세계일보 단독인데 친한계 대다수가 한동훈 면전에서 그냥 탄핵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이제 날씨에서 어제죠. 내내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의원 대다수가 한동훈 앞에서 탄핵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자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친한계 내에서도 탄핵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를 믿었죠.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분들도 아 이거 물론 이제 뭐 객관적으로 그건 탄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번 건도 기사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도 이 박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긴장에 우리가 끈을 놓으면 안 된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이 종북 척결 이 한동훈 가발을 훌러덩 벗겨갖고 내동댕이 쳐가지고 이러면 반드시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증거조작범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 친한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를 주장한 한동훈 앞에서 면전에다가 대놓고 탄핵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도 정치해야 되는데 아무리 한동훈이 공천을 주거나 해서 배지를 달았다 한들 어쨌든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 좋을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TK 또 PK 우리 그 텃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친한계 초선 A 의원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친한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한다. 어?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 그 이름 역겹네 이 말도. 다른 말을 하는 대로 가겠다. 탄핵 반대하겠다. 한 대표가 주장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다르지 않은 말로 정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요.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결이 돼버리면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죠. 친한계 재선 비의원도 재선 의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해봐서 아는데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지도부에서도조차 탄핵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요. 친한계 시의원, 그러니까 친한계도 싹 다, 그러니까 하나갑이 그 조카, 그것만 집구석이 완전 새빨간 파갱이잖아요. 걔네 개 빼고 개만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전에서 다 탄핵 반대다. 탄핵이 되면 나는 직을 던지겠다. 야, 자, 또 다른 친한계 지도부는 이번에는 탄핵이 되면 안 된다는데 동의한다. 대신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좀 받아와라. 근데 무슨 한동훈이 뚜렷한 답변도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논리를 다 수긍하지만 이후에 수습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대부분이 과거 탄핵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탄핵은 국가를 위해 좋은 게 아니므로 지금은 국민적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버텨야 된다. 이게 지금 중론이야. 한동훈 혼자 저지랄이에요. 그리고 한지아,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여러분,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역적놈들 있죠. 쓰레기들. 반드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자, 개파색이 옅은 한 초소는, 그럼 뭐, 김재섭 이런 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의총은 누가 친윤이고, 친한인지 구별이 안 될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친윤이고 친한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조건 다 반대를 했다라는 거야. 한동훈 요새 혼자 빼고. 친한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 의지를 표하면서도 앞으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또 햇소리까지 했네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너 꺼져. 대신 그냥 우리가 뺏지다게 해줬으니까 대머리한테 힘 좀 실어줘. 이게 립서비스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대표는 모두 발언 외에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망갔어요. 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빤스러나는 모습을. 두둠. 아우, 눈을 딱 감고 이제 좆됐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국민들에 의해서 가발이 훌러덩 벗겨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뽕들 다 제거되면 나는 골룸이 돼버리는데 아, 구속되는 것보다 내 추악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더 쪽팔리고 더 수치스럽고 더 두렵다. 제 생각입니다. 자, 한동훈 여의총 국민의힘당 의총 도중에 빤스런 도망갔어. 친한계들도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다 탄핵 반대한다. 친한계 재선의원 초선의원 또 친한계 지도부들도 다 반대한다. 지 혼자 탄핵을 하재? 이 넋 빠진 놈이 탄핵 찬반 입장도 밝히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게 뭐냐면 그저께 아침에는 이놈이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출당은 시켜야 된다. 출당이지 탈당이라는 게. 거의 내가 스토커가 되겠다. 그래놓고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제가 새벽 내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첩부대에서 정보부에서 2분 만에 쳐들어가서 서버 및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왔다. 만 하루도 안 돼갖고 이놈이 갑자기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직무집행정지라는 거는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결이 돼야 직무집행정지가 되죠. 근데 이놈이 갑자기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무언가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하루도 안 돼가지고 탈당은 내가 요구하겠지만, 집요하게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라고 아가리를 열어놓고 하루도 안 돼갖고 어떻게 선관위가 털렸다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탄핵은 반대가 국민의힘당 당론이에요, 당론. 근데 당대표라는 놈이 지 혼자 무슨 정보가 있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 정보가 국정원 1차장 아닙니까? 이 워딩을 그대로 이 가짜뉴스거든요, 지금 가짜뉴스로 판결이 된 판명이 났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한동훈이가 이 좌파들 명단에 끼어 있는데도 어색하지 않은지를 우파는 한 명도 없어요. 체포 명단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김민웅은 김민석이 형, 그리고 권순일. 여기에 한동훈이 껴있잖아. 근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
요게 지 이름이 꼈다고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이런 놈의 정치를 하면 됩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내가 막아야 된다 무조건. 응?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국민을 위해서 어쩌고 막아야 된다. 다만 탈당을 시켜야 된다. 당을 지가 접수하려고 이제 정권을 접수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가 털렸다 그러니까 이놈도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당대표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놈을 좋아해요? 자, 아무튼 지도 부정한 짓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털렸다고 하니까 바로 대통령 탄핵, 당론이 탄핵 반대인데 당대표라는 놈이 그걸 어기고 지 혼자, 딴 사람들은 다 반대, 친한계도 다 반대하는데 지 혼자 당론을 어기고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가 선관위가 털렸다라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나 이런 선거하고 관련이 없다면 혹시 모르죠? 이번에 그 총선 말아먹었을 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지 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려고 하는 18명 이 쓰레기들 다 이렇게 공천 주고 지표눈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또 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가 당대표 될 때 부정한 선거로 당선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서 왜 하루도 안 돼갖고 대통령 탄핵은 내가 당연히 맞겠다. 탈당만 시키겠다. 이래놓고 어떻게 만 하루도 안 돼갖고 선관위가 털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무가내로 지 혼자 탄핵하겠다고 저 지랄병을 합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라는 이자가 말한 게 아마도 이자가 말을 하는 신뢰성 있는 신뢰 있는 정보를 고급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재명이 형과 나를 체포를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으로 또 바로 나왔잖아요. 아까 이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게 고급 정보인 것 같아요. 이자를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띄웠잖아요. 근데 아까 이자는 국정원 1차장이고 조태영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그런 주장에 나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 국정원장으로서 알바도 없고 안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지시한 적도 없고 국정원 1차장이 홍장원이잖아요. 이자도 물어보니까 불러다가 물어봤대잖아. 조 원장은 언론 보도가 있어서 홍차장 1차장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저 모르겠는데요. 오보예요. 가짜뉴스라는 거야. 이런 니김이 가짜뉴스를 갖고 와갖고 당론까지 우기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냐? 그렇잖아요. 친한계들이 다 이렇게 버렸잖아. 한동훈을 탄핵은 막겠다고. 이놈이 지금 면상 막 죽상해. 죽상. 가발이 들썩들썩. 이질하라고 빤스난한 거야. 회의 도중에 도망갔다니까. 아니 지 18명 말고도 8석을 더 빼야 되는데 친한계 사람들이 면전에 대놓고 다 탄핵을 반대하는데 지가 여기 있으면 뭐해. 도망갔다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